안녕하세요. 그리피츠입니다. 네, 오늘은 11번째 수강생의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인데, 지금 대구에 왔어요. 수강생이 대구에 살기도 하고, 마지막 수업만큼은 대구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대구에 온 거는 다만 수강생의 수업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또 대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보기도 해가지고, 네, 같이 놀러고, 이렇게 대구에 왔습니다. 네, 형님들 여기 지금 수강생하고 지금 동성로 지하상가에 왔는데 뭔가 부평 지하상가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만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잠깐 말해도 돼요? 저는 24살인데 남자친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있으신가요? 없어요? 다행이다. 근데 저는 대구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카페요? 아, 알겠어요. 재밌게 놀아요. 네. 여기 어디라고요? 대구 시내요. 네, 대구 시내요? 오케이. 그럼 제가 대구를 진짜 쑥대밭으로 만들고 가겠습니다. 이제 수강생 보내고 지금 친구랑 이제 지금 저녁 9시인데 그래서 여기가 어디죠? 동성로, 네. 동성로에서 가장 핫한 데라고 하는데, 목요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술거리 맞죠? 별로 없어요, 여기. 목요일이라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확실히 대구에는 미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형님들. 이제 사람 많다. 그렇지. 네, 형님들 저희가 지금 포척 끝판왕에 와가지고 지금 같이 술을 먹고 있는데 길거리 헌팅, 길거리 번다가 진짜 오만배 났습니다. 여기도 무슨 못생긴 애들이 많이 튕겨요, 진짜로. 길 가다가 눈길도 안 주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진짜 자기가 무슨 여왕이 된 듯. 진짜 여왕벌 놀이 너무 해가지고. 자, 저기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저 잠깐 말좀 걸고 싶어서 헐레벌떡 뛰어왔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으실 줄 알았는데. 저 친구분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저 잠깐만. 그래서 혹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집 가는데. 같이 술을 먹자고 하고 싶었는데 가신다고 하니까 연락처만 제가 찍어드리고 가도 될까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번호 준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예쁘신데?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이거예요. 네, 저 이름 조심히 가세요. 네. 네. 아, 형님들 밖에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진짜로. 헌팅 포차보다 5만 배 났습니다, 5만 배. 저기 안녕하세요. 저 사실은 제가 진짜 그쪽 보고 헐레벌떡 뛰어오긴 했어요. 말좀 걸고 싶어가지고. 혹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세 분? 술집이요? 2차로. 진짜요? 야, 왜냐면 저 DM 알려드릴게요. 저 인스타 안 해요. 제가 그렇게 귀하다는 인스타 안 하는 남자여가지고 제거 찍어드리고 갈게요. 부담 전혀 1도 안 가지셔도 돼요. 맞아요? 혹시 저는 몇 살처럼 보여요? 23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 제가 좀 긴장했나 봐. 네? 아, 네. 저 예쁘다고요? 네, 예쁘신데? 감사합니다.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아, 진짜요? 네. 야, 오피 좀 갔다 오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투모로우.
친해지고. 아, 오케이. 어, 이거 말해주면 되나? 네, 말해주세요. 네.